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합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그렇죠. 이 하나의 미랄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믿음의 그 미랄. 네. 이게 누구든지 있어요. 각자에게 다 있어요. 그렇죠. 예. 네네. 정말 그 땅에 떨어져서 본인이 썩어야지만 그래서 뿌리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지만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주님 안에서 살 수가 있었던 그럼.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거룩한 부담감으로 우리도 그 작은 미랄이 누군가에게 그 땅에 뿌려지는 미랄이 돼야 되지 그럼.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는 해요. 예. 죽어야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자,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인공이 하늘의 미랄이 되신 분 덕에 가족 구원까지 다 이루셨고 지금은 복음을 위해서 미랄을 뿌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네. 주식회사 엘림 BMS 대표이사시고 기독실업인에 있죠? CBMC. 네, CBMC. 우리나라 CBMC 중앙회장을 맡고 계시는 김영구 장로님 오늘 주인공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신비의 중앙회장 김영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니 장로님께서 이제 주님을 만나고 가족 전체가 180도로 변화가 됐다고 고백을 해주셨어요. 네네.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 뒷모습만 한번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태어나 보니까 아주 우상을 철저하게 섬기는 그런 사마리아 중 그런 가정에 태어나 있더라고요.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장독대 신앙이죠. 뒤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예.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 가정에 태어났는데 그 전혀 뭐 이게 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살던 사람을 이렇게 30대 중반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네. 또 우리 가정과 또 저의 삶에 180도 정말 뭐 이렇게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 이렇게 예. 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수 믿고 예. 제일 좋은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유인 것 같습니다. 네. 아 그전엔 자유가 없으셨어요? 자유. 저희 가정 같은 경우에는 참 마음대로 뭐 이렇게 집수리 하나 제대로 못했던 가정입니다. 왜요? 이렇게 집안이 무안이 심하고 이게 뭐 좀 집수리나 이런 거를 잘못하게 되면은 반드시 가장 되시는 그 부친이 몸져 눕고 결국에는 또 뭐 그 무당한테 가서 또 어머니가 점을 보고. 그것도 뭐 이렇게 또 뭐 풀어내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예. 손 없는 날 잡아오고. 그 손 없는 날 잡아오고 이래가지고 그런 걸 늘 보고 살았습니다. 네, 네, 네. 참 뭘 하나 해도 무당한테 무당. 다 물어보고. 점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참 구속된 그런 삶이 아니었나. 예수 믿은 이후에는 뭐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아니 저 예수 믿고 나서 손 없는 날 뭐 따져서 이사한 게 아니라 그냥 이사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불안하지 않으셨어요, 맨 처음에? 뭐 솔직히 없는 거는 아니죠. 괜찮을까? 이거 정말 괜찮을까?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아, 그런 데에서 맞아요. 오는 자유함. 예. 예, 예. 지금은 그 CBMC 중앙회장으로 지금 섬기고 계시잖아요. 네. 그 회사를 성경적으로 하는 그 비즈니스맨들의 모임이 CBMC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있잖아요. 직원들이 출근할 때 탱고춤을 출 수 있어야 한다.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탱고춤을 추면서 출근을 한다는 게. 댄스 회사예요? 제가 이제 만든 그 캠페인 같은 단어인데 아침 출근 시간이 기뻐야 되고 눈 떠서 출근을 한다는 것이 행복해야 된다. 예. 저 이런 회사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예. 이런 회사를 참 만들어 보고 싶다 하는 게 꿈입니다. 그러셔서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네. 예. 출근할 그러면은, 때 짠짠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짠, 짠, 이렇게 짠, 하려면 짠, 짠, 짠. 가는 길이 좀 즐거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예. 그 회사에서 특별히 하고 있는 일이 있으세요? 아침에 일찍 나오는 직원은 일찍 퇴근하고 오후 늦게 까지 있는 게 아니고 3시에 퇴근을 하고 또 10시에 출근하는 친구들은 늦게 있고 또 늦게까지 근무하고 가고
출산한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예. 아침에 늦게 나오니까 네. 아침에 늦게 나오니까 아이 다 이렇게 학원 보내놓고 이렇게 출근하니까 또 우리가 한 10시 정도까지만 출근해도 그 교통이 좀 이렇게 러시아 시간을 피해서 올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맞아요. 네, 그런 편하고. 것들이 상당히 좀 유익한 네. 것 같습니다. 야, 아니 근데 또 회사에서 아무래도 이제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직원분들이 그렇다고 다 크리스천은 아니실 텐데 네. 비기독교인들은 그럼 거기 회사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나요? 강요는 해본 적은 없습니다. 네. 강요 해본 적은 없고. 나름대로 자기네도 좀 불편은 했겠죠. 어, 그러나 이제 자유롭게 했고 매주 월요일 날 8시부터 예배를 드리는데 1시간을 그 미리 나오지 않습니까? 1시간 일찍 퇴근시킵니다. 아. 월요일을 놓고. 네, 예배 네. 시간과 근무 시간에 포함시키는군요. 네. 그렇게 해서 그럼 할 대신에 이제 예배 참석 안 하는 직원들은 6시까지 근무를 해야 됩니다. 아, 네. 그렇지, 늦게 나왔으니까. 네. 네. 네 이렇게 이제, 하니까 뭐 큰 거부 반응은 없고요. 그럼 예배 밖에 있던 직원들이. 그렇죠. 예배 예. 장소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예, 들어옵니다. 예. 점점점 시간이 네. 지나가면서 들어올 것 같아요. 통계를 내본 적도 있는데. 네, 네. 1년에 뭐 이렇게 한두 명씩. 예. 한 뭐, 5, 6년에 이렇게 통계를 내보니까 예. 한 13명 정도가 결신을 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전혀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임직원들이 회사의 예배나 또 우리 이제 그 신앙인들의 그 삶을 보고 복음을 받아들인 임직원들이 이렇게 속속 이렇게 나타납니다. 예, 예. 그 지금 섬기고 계시는 회사가 이제 엘림 BMS잖아요. 네. 뭐 하는 회사예요? 아, 정확히 이제 업종은 시설 관리 전문 회사고요. 네. 이제 건물이나 빌딩을 그 메인테넌스 하는 회사, 주차 관리, 또 경비 보안, 예. 또 청소 이런 또 미화 분야, 네. 또 방역 소독 분야. 요런 이제 그 즉 용역 업무라고 하죠. 네. 그러면 직원 수가 하는...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직원 수가 많잖아요. 직원 수가 많습니다. 그렇겠죠. 네. 지금 전국에 약 한 2천 명 정도 이렇게. 어우, 거기에서 50대 50. 예, 그렇습니다. 2천 명 직원 중에 반 1천 명 정도가 예. 크리스찬. 예. 그리고 천 명은 아직 네, 넌크리스찬이지만 점점 예배 쪽으로 돌아오는. 예, 예. 네, 오, 감사하네요. 올해 하나님께서 장로님께 특별히 주신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예, 제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 주신 내용이 전도서 11장 1절 말씀인데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 그 회사에 주제 말씀도 그 말씀을 정했고 또 제가 또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한국 기독실업인의 CBMC 주제 말씀도 전도서 11장 1절 말씀으로 이렇게 주제 말씀을 정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에서 기업인으로 이렇게 참 복을 주시고 성장시켜 주셨는데 아직도 지금도 보면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받은 복도 많은데. 네.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그 들으면서 내가 있는 이대로의 떡을 지금 우리 한국이 상당히 위기다. 예. 특히 MZ세대들이 위기다. 저출산 인구 절벽으로 인해서 한국이 자칫 잘못하면은 소멸의 위기까지도 있을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에서 MZ세대들에게 내 받은 복을 여기에 떡을 던져야 되겠다. 또 우리 CBMC가 또 우리 기업인들이 이 받은 복, 이 떡을 던져서 그 위기의 대한민국 또 이 잘못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MZ세대들의 그 바른 생각을 갖도록 예. 우리 CBMC나 우리 기업인들이 나서야 되겠다 해서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예. 자, 우리 옛날 얘기지만요, 장로님. 네. 네. 처음에 이제 집안은 태어나니까 무속신앙 집안이었고
모든 것 집안 행사는 무당이 결정을 했고 날짜 받아서 그렇지. 이사하시고 집 수리할 때도 네 이사하시고 네. 자 그러던 어린 시절이었어요. 자 그러다가 그러면은 어떻게 처음에 교회라는 데를 가게 됐어요? 제가 예수를 믿은 지 이제 33년 됐고요. 네. 네. 예수를 믿지 않고 사는 게 32년 됐습니다. 이야, 이거 재밌다. 이거 재밌다. 32년 동안을 네. 참 어떻게 살았는지 네. 참 암울하고 생각하기조차도 싫습니다. 네. 참 부친께서도 이제 그 농사 일을 하셨는데 그 소가 끄는 마차에도 그 사고가 나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네. 또 밭갈이 하는 소에게도 또 이렇게 뜸질을 당해가지고 그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런 우환이 집안 멈추질 않고 아버님이 맨날 아파서 누워 계시는 모습만 보고 자랐습니다. 그러셨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가 매일 무당 집에 찾아가서 그 구슬하고 또 점을 보고 네. 또 하다못해 뭐 집수리를 한다든지 어떤 뭐 이사를 한다든지 집안에 어떤 중요한 일을 한다면 꼭 무당한테 가서 나를 잡아야 되고 이렇게 살았던 모습들이 제 어린 시절의 기억입니다. 네. 그래서 야, 그러다가 그러다가 그 제가 30세 되던 해에 정말 저하고 친한 친구 같은 형 친형? 친형입니다. 친형이 바로 위에 형님인데 저희가 7남매고 제가 6째고 이제 5째 형이 되는 네. 거죠. 4형제 중에서 갑자기 교통사고로 직사를 합니다. 그 전날도 11월 6일 날 이렇게 세상을 떠나셨는데 네. 11월 5일 날 어머니께서 햅쌀을 가지고 고사를 지내고 올라오신 거예요. 자식들 잘 되라고 고사를 지나고 그 떡을 가지고 서울에 올라오신 거예요. 자식들 주겠다고. 세상에. 근데 이제 그때 형님은 운전을 배운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다는데 그 봉고차를 몰고 서울에서 문경을 갑니다. 네. 문경을 가면서 수안부라는 지역에서 커브길에서 핸들을 놓쳐가지고 고속버스하고 정면 충돌을 해서 형은 직사를 하고 형 친구 옆에 탔던 친구는 유리 앞유리를 깨고 나가서 아스팔트에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있더라고요. 살아있고 형은 이제 그 자리에서 직사를 하고 이거를 이제 그 밤중에 비보를 듣습니다. 어머니는 서울에 고사를 지나고 서울에 와 계시고 그래서 이제 급하게 충주 의료원에 와서 보니 형은 냉장고에 계시더라고요. 결혼은 하셨어요? 형님? 결혼을 하셨죠. 어머나. 결혼해가지고 그 어린 딸 둘을 놓고 33세에 너무나 갑자기 그렇죠. 갑자기 당한 우환이고 집안에는 엄청 큰 충격이었죠. 충격이었죠. 그러니까, 아니 그럼 어떠셨어요? 이제 친형이지만 너무나도 친구같이 지내셨던 바로 위에 형이니까 예, 형이라 진짜 그 이 상실감과 네. 공허함과 뭐 이, 충격이 그렇습니다. 정말 크셨겠어요. 예, 장로님도 쇼크가 컸어요. 그죠? 참 뭐 정말 한마디로 말하면은 세상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더라고요. 어느 희망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참 뭐 술로 세상을 이제 방탕 아닌 방탕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술에 이제 그 위로를 받으면서 제가 엄청난 그 방황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얼마 동안 그러셨어요? 한 2, 3년 정도 이렇게 2, 3년이나 제가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우리가 처음에 아까 한날의 밀알 땅에 떨어서 네. 죽어야 이게 열매를 맺는다 그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형님이 그런 역할을 하셨나 봐요. 어머니가 이제 그 우울증도 오시고 네. 계속 이제 그 몸이 안 좋으시고 아프셔가지고 그 약국을 이제 이렇게 자주 가셔서 이제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하고 뭐 보면 매일 이제 사진을 꺼내놓고 그냥 뒤돌아서서 울고 눈물바다신 거예요. 그렇죠. 아버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그렇게 질질 짤려면은 교회 안에 가. 아 그러셨대요. 이제 뭐 그
뭐 그런 말씀도 뭐 교회를 알아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너무 울고 계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약사가 이제 전도도 하는 시기고 이렇게 해서 아마 교회를 나가시게 되고 네. 이제 한동안 가서 기도하시고 이러면서 자식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시게 되고 그런 이제 가정에 예. 자녀들에게도 이제 교회를 가 보니까 좀 다르더라 예.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것 같다 네. 그래서 너희들도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어머니의 권면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다니시게 되신 거예요, 장로님께서? 예, 그런 말씀도 있었고요. 네. 어머니의 권유? 그렇다고 제가 또 넌시 또 교회를 가는 성격도 아니고요. 네. 매일 뭐 술에 친구로 삼아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희망 없는 삶이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는 친구에게 넌지시 좀 물어봤죠. 저도 또 뭐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시기고 직장이랑은 다니는데 직장에서도 뭐 월급도 제때 안 나오고 직장도 그만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형님도 또 그렇게 되셨고 가정도 또 뭐 결혼을 했지만은 가장이 경제적으로 또 뒷받침이 못 되니까 또 아내가 또 이렇게 공장에 나가서 이렇게 생활비를 또 벌어와야 되는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형편이고 뭐 상황을 보면은 참 뭐 앞뒤가 캄캄하죠. 예, 예. 아,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참 내가 비참하구나. 네. 그래서 친구에게 물어봤더니 야, 그 교회 가면 돈 좀 벌 수 있냐? 교회 가면 돈 번다는 어떻게 그렇게 알고 계셨었어요 정보가? 아 이랬더니 야 네. 맞아 교회 가면 돈 벌 수 있어. 봐봐 그 친구도 농담 반 진담 반 한 거 같아. 예예. 돈 벌 수 있다면 내가 교회 가겠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날 여름에 네. 그래서 제 마음에 어떤 충동이 생겨가지고 네, 네. 아내 손 잡고 야 교회 가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가신 거예요? 예, 조그만 2층에 네. 상가 개척교회 찾아갔습니다. 네. 그럼 아내분도 교회를 갔다가 그럼 그저까지 안 다니셨나 그렇죠. 봐요? 예. 아니 장로님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야 예수 믿으면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고 떡이 나오더라니까요. 그잖아요. 그러네요. 아니 예수 믿으면 돈 나오고 떡 나와요. 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가셨어요? 예. 네. 처음에 네 발로 갔지만 그 2층에 상가 갔더니 어땠어요? 믿음이 바로 생기지 않잖아요. 교회는 조금 좀 부족한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지 멀쩡한 사람들이 교회를 왜 이렇게 다니냐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건 사실입니다. 네, 네. 역시 교회를 갔는데 뭐 조그마한 교회당에 그 한 15명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 목사님 가정만 거의 정상인이고 네. 나머지 실체 타고 오신 분, 목발 짚고 오신 분들이 절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성말로 교회는 다 저런 분들만 댕기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매주 가서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예배드리고 네, 네. 이렇게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매주 가서 그냥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예. 국수 한 그릇 먹고 이렇게 오는 게 이제 전부였죠.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네. 이끄시고 어떻게든 한 번 가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안 가야 되는데 또 주일이 또 되면 또 가게 돼. 가게 되는 거예요.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선택된 자녀죠. 예.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셔서 네. 그 적응을 할 수 있게끔 만드신 자, 그러던 네. 분이 네. 남양주에 이사를 가는데 평내교회? 예, 평내교회를 이제 이사했으니까 교회를 옮겼어요. 평내교회 갔어요. 근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평내로 이제 조그만 연립을 하나 사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평내로 이사를 가서 그 평내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해서 네. 평내 교회를 출석을 하게 됐는데 갑자기 어느 분이 찾아와서
주일학교 교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예? 네? 놀라셨겠어요. 아니, 내가 지금 교사한테 배워야 되는 입장인 사람이 무슨 교사냐고. 그럴 자격도 없고 또 그럴 위치에 있을 만한 신앙이 아니라고. 근데 뭐 마구잡이로 할 수 있는 사람 같으니 다 가르쳐 줄 테니까 해보라는 거예요. 도저히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억지로 이제 또 몇 개서 맡은 게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들 7명을 이렇게 반을 정해주더라고요. 그때 교회 다니신 지 얼마나 되셨을 때예요? 연수는 뭐 한 해수는 2년째 되는 거죠. 2년째예요. 네. 성경 읽어보신 적 있으셨고요? 성경을 뭐 체계적으로 읽는 건 아니고요. 네. 그냥 뭐 띄엄띄엄. 뭐 네. 이렇게. 자, 이제 교사를 해야 되십니다. 근데 이제 뭐가 문제예요? 네. 근데 뭐가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의 지식이 없고 성경의 단어도 뭐 전혀 알 수도 없는 사람이 교사를 한다는 게 쉽지 않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술, 담배를 하는 사람이에요. 아, 그때? 그럼요. 담배 피우는 입 가지고 그 냄새 나는 입으로 냄새 났지요. 그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게 양심상 도저히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 이 교사 안 하고 싶습니다. 꼭 교사를 제가 해야 된다면은 이 담배만이라도 끊게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교사 하겠습니다. 근데 당장 담배가 끊어지나요? 그렇죠. 근데 그 기도를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렇게 이제 뭐 의사 선생님이 담배 끊어야 된다, 기관지가 안 좋다, 담배를 하루에 한 두 갑 정도 피웠으니까 많이 피셨다. 그래서 그걸 끊어보려고 뭐 몇 차례 시도를 해봤는데도 한두 달 끊어놓고는 또 피우고 또 이렇게 한 몇 번 실패를 했어요. 근데 뭐 그때는 기도한 이후라 잘 몰랐지만은 지금 생각하면 그게 하나님이 끊어주신 거예요. 얼마 만에 딱 끊어졌어요. 냄새가 탁 나면서 그냥 역겹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저 그 이후에 그냥 바로 끊어지. 지금까지. 이야. 할렐루야. 아니 그래서 그럼 교사를 할 수밖에 없네요 이제. 해야죠. 교사를 담배가 끊어졌으니까. 교사를 순종하는 마음에서 제가 배웠죠.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제가 많이 성경의 지식을 많이 배웠죠. 그러셨구나. 재정적으로도 해결이 됐습니까? 담배도 끊어졌고 재정적인 건.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닌 이후부터는 지금 생각해보면은 급속도로 바뀌는 거예요, 생활이. 그러니까 나아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니 왜 그 친구가 교회 가면 돈 버냐? 돈 벌 수 있어. 이 반농담이지만 그래서 묻는 거예요. 하여튼 뭐 월급이 안 나왔던 회사가 이제 회사가 좋아지면서 월급도 제때 나오게 되고 또 뭐 작지만은 또 지방에 가서 또 집도 사게 되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풀리는 거고 집안도 이제 상당히 이제 그 우환이 심하던 집안에서 서서히 이제 회복이 돼가고 또 어머니도 또 안정이 돼가시면서 이제 제가 서울로 이사를 가면서 이제 부모님을 다 모시게 되죠. 거기가 장위동이에요. 장위동으로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시 또 옮겨야 되잖아요. 평내교회에서 이제. 장위 제1교회로 이제 등록이 되는데 이게 세 번째 교회거든요. 세 번째 교회죠. 자, 여기서 신앙의 멘토를 만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누굽니까? 장위동에 있는 제1교회에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거기 이제 담임 목사님은 후두암이 있어서 설교를 제대로 못 하시고 이제 은퇴를 앞두신 분이고 부목사라는 분이 아주 설교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출석하는 거로 정해놓고 등록을 했는데 마치 그 위임 목사가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달 수는 다르지만 이제 같은 해에 장위주일께 이제 오게 됐고 그 목사님이 이제 제 신앙의 이제 절대적인 멘토가 되셨죠. 같은 해에 같은 해에 이제 부임을 하시고 제일교회에서 만났어요. 저는 이제 거기에 등록을 하게 되고. 근데 그분한테 이제 그러면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목사님이 하여튼 저를 사랑을 많이 하셨어요. 사랑을 많이 하셔서
CBMC하고 연결도 그 목사님이 연결을 시켜주셨고 예, 예. 다른 연합회 활동을 하지 말고 CBMC만 잘 섬겨라. 그래서 저를 그 CBMC에 연결을 해주신 분도 이제 목사님이시고 그 성경 공부나 또 제자 훈련이나 네. 또 이런 훈련을 과정을 통해서 저를 이제 신앙의 성경이나 또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또 이렇게 멘토 역할을 해 주셨죠. 예. 새벽 기도도 예, 하시게 되셨다고요.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하게 된 거는 갑자기 다니던 회사가 15년 만에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더라고요. 저는 사실 창업을 할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네. 하나님께서 창업을 하게끔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42살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고 그만두면서 바로 그 창업을 하게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창업을 앞두고 솔직히 뭐 좀 갑갑하지 않습니까? 막연하지 않습니까? 예, 예. 또 뭐 불안도 하고 네, 네. 이때부터 제가 새벽 기도를 하게 됩니다. 매일. 그래서 새벽마다 가서 이제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하나님 매달리고 이제 기도를 하고 뭐 눈물에 콧물에 하나님을 이제 하고 이제 씨름을 하게 되죠. 창업을 앞두고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하고도 이제 진지하게 창업에 대해서 의논도 나누고 또 목사님께서 좀 기도도 또 해주시고 또 창업하는 일에 또 이렇게 말씀으로 또 이렇게 권면도 해주시고 해서. 43세에 창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때도 엘림이었어요? 회사 이름이? 창업을 하면서 이제 엘림이라는 상호를 갖게 됐죠. 네. 그 기도하는 가운데 네. 예, 예.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면서 그 광야에 그 한 달쯤 돼서 도착한 곳이 그 엘림이라는 그런 지역에 도착을 해서 네. 엘림이라는 건 이제 뭐 오아시스라는 뜻인데 가서 이제 쉴 만한 그 물가가 있고 또 먹을 만한 물이 있고 이제 이런 곳을 찾아서 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기에 진을 치고 다음 목적지를 향해서 이제 재충전하는 지역 아닙니까? 예. 그 설계를 들으면서 내가 회사를 또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되면은 이런 회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오아시스 같은 회사.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베풀고 섬기는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서 네. 전 그 엘림이라는 상호를 만들게 됐습니다. 네. 그럼 좀 처음부터 어떻게 회사가 잘 되셨나요? 안 네. 그랬을 거요. 처음에야 이제 많이 뭐 전 어렵죠. 우여곡절도 많이 있죠. 네네.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경영을 절대적으로 해 주셨습니다. 해 주셨고 저는 세 사람이 시작했습니다. 야, 근데 지금 직원 한 명하고 보험회사에 다니는 그 친구 하나를 이제 그 뽑아가지고 예. 일을 가르치면서 네. 일을 가르치면서 세 사람이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제일 어려웠던 게 뭘까요? 재정적인 건가요? 영업이죠. 영업이고 네, 물론 네. 재정도 재정이지만은 네. 아무래도 영업이 뭐 일거리가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니까 일거리가 가장 이제 고민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그걸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엄청나게 복을 쏟아부어 주셔가지고 3년 만에 100억을 이렇게 달성을 하고 아니 맨땅에 헤딩부터 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정말 맨땅에 헤딩해서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시면 뭐 예. 가히 감당도 할 수 없는 예측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매출을 3년 만에 100억을 달성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때 이제 100억이 참 중요한 거지만 네. 그렇게 되기까지 붙드신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1장 10절이네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할 때마다 또 제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그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끝까지 붙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 예. 네. 그래서 그 말씀에 엄청난 은혜를 받고 힘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창업을 하면서 비즈너리가 되려고 꿈을 꿨습니다. 예, 예. 비즈너리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해서 창업을 하게 됐고요. 근데 비즈너리 교육을 그 미션 MBA 12주 과정을 받아보니까 제 신앙 가지고 제 열정 가지고는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비즈너리가 뭐예요? BM으로 살아가는 건데 이제 한마디로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이제 전 뭐 그 선교사 못지않는 네네.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그 감당하기는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던 차이에 담임 목사님께서 CBMC를 연결을 해주고 CBMC에 가서 CBMC 정체성을 배우고 CBMC 지혜에 나가서 활동을 해보니까 아, 이 정도는 나하고는 맞는다. 예. 그래서 CBMC에 제가 사실 그때부터 이제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러셨군요. 도전을 받고 세종지혜라는 지혜를 1년을 다녔는데 예. 1년 만에 세한지혜에서 지혜를 창립해 줄 때니까 창립 지혜장을 접하고 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CBMC 1년 차에 창립 지혜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립 지혜장을 3년을 했어요. 3년을 하고 후임을 못 구해가지고 3년을 하고 4년 만에 가서 이제 후임을 하나 이제 잘 양육을 해서 지혜장을 물려주고 저는 이제 연합회 쪽으로 와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연합회에서 또 이제 중앙회로 나오게 돼가지고 네. 중앙회 임원을 하면서 오늘날 중앙회 회장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 CBMC 지금 배지 달고 계시잖아요. 네, 네. CBMC라는 게 이제 그 성경적 경영을 하겠다라는 이제 오너들의 모임인데 사업가들의 모임인데. 근데 지금 이렇게 돌아보시면 어떠세요? 네. 이사할 때도 태기를 하시고 그러셨던 분인데 지금 이 자리에 또 만나셨던 하나님을 네. 간증하시기 위해 또 앉아 계시고 네, 네, 네. 쭉 돌아보시면 너무 좋습니다. 한마디로 너무 좋고요. 제 유년 시절이나 네.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더 좋았을 걸, 그죠? 참 뭐 그 얘기 제가 참 어마어마한 그런 그 참 사람이 됐을 수 있었을긴데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네. 네. 하나님께서 늦깎이 그 나이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네. 일터 사역을 통해서 CBMC를 통해서 일터 사역자로 지명해 주시고 네. 일터를 통해서 섬김의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그 감사에 보답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의 이제 뭐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장애인 중증 장애인들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일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건 뭐 제 자랑 같으니까 그렇고요. 서른이 넘는 나이에 그래도 네.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이셔서 지금은 이제 뭐 정말 많은 선교 활동도 하시고 네. 뭐 장애인들을 위한 일들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파키스탄 선교를 또 하게 되셨어요. 예. 해외에 이제 우리 평신도 선교사를 네. 두 분을 그 열방 네트워크라는 그런 선교 단체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네. 회사가 파키스탄에 그 파송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선교사 가정을 이제 저희 회사가 그 생활하는 비용을 다 이렇게 부담을 하고 또 교회가 파송을 하는 이제 교회가 저희 다니는 교회가 이제 장애주일교회에서 파송을 하게 되고 네. 이렇게 해서 두 분을 선교사를 파송했고
열 분의 선교사를 이렇게 후원하는 기업으로 예, 예.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 파송은 교회에서 하고 그 저 파송비는 예. 회사에서 하고. 예. 아니 근데 네. 필리핀도 지금 계획 중이시라고요? 필리핀에는 이제 금년에 제가 우리가 합동교단의 전국 남전도 회장을 제가 역임을 했습니다. 예, 예. 이때 이제 필리핀 선교사가 저를 찾아와서 필리핀의 교회를 건축하는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목사가 없어서 지금 쉬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다. 아, 그래요? 이런 얘기를 들려주고 현실적이네요. 예, 그래서 네네. 가장 필요한 거는 목사를 양육하는 선교 훈련 센터가 필요하다. 네네. 그건 뭐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니까. 예. 그렇게 있는 과정에서 구리시에 있는 드림교회의 그 황건영 목사님 담임교회에서 그 필리핀의 그 필리핀 드림 선교센터라고 목사님 필리핀 현지인들을 그 신학을 가르쳐 가지고 예. 목사 목양자를 이렇게 만드는 그런 센터가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거기를 제가 이제 방문을 하게 돼 가지고 이 사역을 제가 도와야 되겠다 우리 회사가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같이 MOU를 해서 그 선교 훈련 센터를 돕는 일에 제가 또 이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돼서 이번에도 또 두 번째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네, 아, 예. 그러셨군요. 우리 장로님께서 네. 또 특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야가 우리 둘이 그 외 저 홍보대사로 있는 저출산 문제. 예. 예. 저출산 문제 이거 우리나라 정말 심각하거든요. 인구 절벽. 예. 여기에 큰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참 가슴 아픈 일인데요. 네. 지금 우리 한국이 인구 절벽 시대고 네. 또 특히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한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될 위기에 있다는 그런 좋지 않은 그런 예언도 내놓는 사람도 없잖아 있더라고요. 네. 이대로 계속 가면 그렇게 된대요.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엊그저께 뭐 뉴스 들으니까 뭐 금년 출산 인구가 20만 명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들 때는 뭐 80만, 90만 그렇죠. 그런 출산율의 시대에 살았지 너무 많았고 20만이 지금 뭐 80만, 90만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러니까요. 그런 참 뭐 그런 위기에 지금 우리나라가 접해 있는데. 네. 지금 잘못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3R 전략으로 3R? 예. 그러니까 이제 리셋 시켜줘야 되겠다. 리셋. 네. 잘못 갖고 있는 생각. 그렇죠. 네. 결혼을 안 해야 되겠다. 혼자 사는 게 행복이다. 결혼을 했지만은 딩크족으로 살아가고 있다. 아기를 안 갖는다. 왜 안 갖냐? 뭐 육아 문제다. 경제적인 문제다. 뭐 내 행복을 찾고 살겠다. 다 잘못된 생각들이거든요. 그렇죠. 이 생각을 리셋을 시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리셋 시켜주고 리마인드 시켜주겠다. 출산이 희망이고 출산이 애국이고 육아가 행복이다. 이런 것들을 좋은 생각으로 리마인드 시켜주고 한국이 헬조선이 아니다. 한국이 미래가 있다. 70년 전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살던 나라다. 7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복을 퍼부으셔가지고 세계 경제 대국으로 만들어주셨다. 왜 한국이 희망이 없냐. 희망이 있는 나라다. 꿈이 있는 나라다. 이것을 리마인드 시켜주고 리바이벌 시켜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전략을 가지고 우리 NZ세대들을 생각을 바꾸는 예. 이런 캠페인을 우리 CBMC가 앞장서서 해야 되겠던 차원에서 숭실대 학생들 1,300명을 예. 그 셀 모임, 그 소그룹 모임 그 멘토가 돼주셨어요. 한 명씩. 예. 지난주에 12주 과정을 다 마쳤습니다. 네. 그래서 2학기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네. 여기에서 우리 젊은 학생들이 생각이 많이 바뀌었죠. 된 줄 압니다. 육아 돌봄 센터를 교회마다 설치해서 정부 예산을 저 밖에도 만드는 일도 하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전국에 한 5만여 개 교회가 건물이 있죠? 있습니다. 네. 주중에는 거의 쉬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에 우리가 육아 돌봄 센터를
교회마다 지금 뭐 영화부 시설이 다 잘 돼 있거든요. 그쵸? 여기에 조금만 더 보충해서 네. 시설을 보충해서 육아 돌봄 센터를 잘 만들어 놓고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고 예. 또 우리 교회의 집사님, 권사님들이 육아의 프로급들입니다. 그럼요, 달인들이죠. 이분들을 유급으로 네. 유급으로 채용해서 그렇죠. 이 육아 돌봄 센터를 네.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내 직원이 네. 출산을 해서 우리 회사에서 가장 가차운 교회에 네. 이 육아 돌봄 센터에 맡겨놓고 퇴근하고 같이 가요? 회사에 와서 일하고 점심 시간에 가서 아이 한번 보고 퇴근하면서 이 아이 데리고 퇴근하고 출근할 때 데리고 와서 맡겨놓고 얼마나 안정적이고 어머니가 부담 없이 그러니까요. 또 아이의 불안감 없이 맡길 수 있겠습니까? 아멘. 진짜. 저는 이거를 절실하다고 봅니다. 아우, 저 한 2년만 좀 먼저만 늦었으면 저도 한번 도전해 보는 건데. 저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좀 해줄게요. 네. 네, 저는 뭐 아무래도 이제 일터 사역자니까요. 네. 이제 우리 CBMC가 회원들이 정말 우리 CBMC 정체성에 맞는 그런 일터 변화 또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또 하나님의 섬김을 드러내는 예. 우리 회원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속해 또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엘림BMS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멈추지 않고 예.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일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또 제가 또 이제 뭐 좀 건강이 좀 이렇게 자꾸 적신호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건강해야 뭐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파키스탄, 네. 필리핀 다니셔야 돼요. 네. 또 사역지도 많이 댕겨야 되고 하니까. 네, 네. 네. 그래서 그 문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네. CBMC 중앙회장으로 섬기시는 김영구 장로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CTS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운동. 네. 자, 복음을 통해서 기독교 대안학교를 세우는 겁니다. 다음 네.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데요. 아래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이곳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 다 공개해 드리니까 전화 많이 걸어 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